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고기능 비건 클린 뷰티 브랜드인 오하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하브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제품은 이제 보타닉 바이옴이라고 하는 세럼인데, 제가 요즘에 세럼 제품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뭐 자극이 없는 제품, 자연 성분만으로 만든 제품,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해보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비건 뷰티 제품이에요. 이 오하브 제품이 그 20가지의 화장품에 들어가는 유해 성분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전성분 EWG 그린 성분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국제 동물 보호 단체인 비건 크루얼티 프리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저도 비건 화장품들을 꽤나 많이 사용해 보기도 하고 비건 화장품이 뭐지 하면서 여러모로 알아보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동물을 화장품을 만들 때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친환경과 함께 약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게 비건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품 케이스도 딱 이런 느낌으로 비건 느낌이 나는 이런 케이스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브랜드들이 많지만 이 오하브라고 하는 브랜드가 비건 뷰티 중에서도 고기능 비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비건 종류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의 자정 능력을 길러주는 게이 오하브 제품인데, 이 자정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건강한 피부 유지를 위해서 피부 스스로가 정화를 하는 유지 능력을 자정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정 능력을 키워주는 화장품이다 보니까 내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점점 나의 피부가 나 스스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해균을 비우고 유익균을 잡아주고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부의 자정 능력을 키워야지 피부가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요즘에 많이들 찾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정말 민감하지 않은 민감한 사람들한테 맞는 민감성 케어 제품인데, 특히 이 제품이 민감성 고보습 케어로 비건 화장품이다 보니까 고기능을 쓰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41.6%가 락토바실러스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43.2%가 신양 벚나무 열매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세럼이나 에센스 이런 제품들 중에는 정제수가 대다수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성분들을 딱 봤을 때, 아, 이 성분이 들어있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하브 제품이 정제수 대신에 자연유래 성분으로 꽉꽉 채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락토바실러스 성분이 건조한 피부에 풍부한 수분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탄닌 성분인데, 이 탄닌 성분이 모공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이거는 처음 알게 됐는데, 헤비름이라고 하는 탄닌 성분이 모공 수렴에 효과를 주기 때문에 모공을 조여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 중에서 가장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품 이름이 보타닉 바이옴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피부 속에 있는 유익균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메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제 피부가 점점 당연히 탄력을 잃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분명히 보일 텐데, 피부 속 유익균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을 해서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그 조성 환경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피부가 좀 건조하거나 속당김이 생기면 바로 뭐가 나거든요? 오늘도 지금 나갔다 왔는데 여기에 바로 뭐가 나고, 이게 화장을 지우더라도 눈에 보이는데 화장을 하더라도 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게 속당김이라든지 보습을 딱 잡아주는 제품들은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발라보면서 어떻게 없어지는지, 내 피부가 정말로 좋아지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제품 사용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짜서 발라주시면 되고, 흐르지 않는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의 세럼보다는 약간 앰플 제형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포솜 기술이 적용돼가지고 이렇게 분자량이 큰 물질도 진피층 깊숙이 흡수를 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리포솜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성분도 흡수가 잘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보니까 꼭 흡수를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제품에는 리포솜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지금 이틀째인데 아침이거든요. 근데 어제보다 진짜 많이 가라앉긴 했죠. 확실히 되게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